그쪽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아, 이쪽, 이쪽, 요쪽이 상경. 예, 살짝 시커먼 게 목살이고 이게 얇은 게 삼겹이더라고요. 미안해요. 목살이고요. 삼겹살은 어떤 차이인지 소스를 묻히지 말고 먹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비계랑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비계가 좋네요. 요것도 소스 안 찍어 먹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웅이님 맞아요, 지금! 예. 나쁘진 않은데, 요쪽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웅이님 식사하셨어요? 머부지게, 유튜브 머부지게요. 가스님, 우리 동갓님, 어떤 거 보실까요? 웃기기 말해 지금. 진짜 깜짝깜짝. 지금. 치킨님, 여기 젓가락을 올려놓고 이쪽은. 자, 젓가락이 올려져 있는 데가 삼겹살일까요? 젓가락이 안 올려져 있는 데가 삼겹살일까요? 탈탈님 어서 오시고요. 올려놓은 데가, 야,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이 왼쪽 이빨이 아파요. 여기 뭐였더라? 그때 뭐 먹다가 여기 이쪽 잇몸이 좀 다친 것 같다. 오른쪽을 자주 씹어야 되는데, 습관 쪽으로 왼쪽을 많이 씹어가지고. 저번에 키키님 저번에 혹시 제가 고기 먹방 할때 오신 적 있나요, 키키님? 며칠 전에 제가 고기 먹방 했을 때 그때 오신 적 있나요? 아, 받은 거예요. 지금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구운 거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예. 추천 감사드리고 탈탈리네요. 후원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선물한 건데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몽이님 들어오시자마자 도망갔네요. 뭐 좋게 생각하면 후원이네요. 이게 몇 개, 몇개더 있어요. 팩이. 그러니까, 뭐더라?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셨어요. 지금 이제 냉장고에 넣고요. 그런 게다 보이세요? 밥은요? 밥이 익어가지고 고기로다 다 태웠어요. 그런 게다 보이세요는 뭔 얘기예요? 이게 밥을 안 쳐야 되는데 제가 낮에 짐 정리하잖아요. 아직도 이제 거의 뭐 10만 원 이상 번것 같아요. 고물상에 워낙 씨발 많이 갖다 줘가지고요. 뭐, 물건을.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예. 아, 나가고 들어오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노트북이 앞에 있으니까요, 예. 못볼 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지금 나왔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잭블랙 아세요? 잭블랙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요? 안티예요? 제가 안티도 그렇고, 좋은 사람도 그렇고, 기억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분인가요? 예, 방송인인가요? 블랙잭 아님?
아, 달마솔, 잭불, 아! 덴블랙 아니에요, 덴블랙? 덴블랙 아니에요? 웅이님, 덴블랙 아니에요? 야구선수 그, 키 존나게 크네, 그, KT. KT 위즈, 덴블랙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구를 좋아해서 아니라면 웅이님 미안해요. 제이팝 형님 어서 오시기, 아유 제이팝, 아유 오시기 반갑습니다 형님. 보니그레이님 어서 오시기 반갑습니다. 아우 추천이 감사해요. 목살은 개인적으로 삼겹살이랑 같이 안 먹을 때가 좋은 것 같아. 같이 먹으니까 좀 비교가 되네요. 에메이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파로님 반가워요. 웅이님 감사합니다. 환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족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웅이님. 혹시 원하시는 거라도 내가 고기 먹고 있어요. 소이하루님 어서 오시고요. 내밥은 종량님 어서 오시고요. 부럽다. 너무 감사합니다, 웅이님. 사랑해요. 내 밥은 종량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먹방 끝나고 나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혹시 팝콘송이라도. 내가 이제 여기 팝콘집이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팝콘송 했었어요. 아 술이요. 제가 술을 안 마셔요. 미안해요. 끼끼끼 이래주시고요. 내가 카드 만들어서 팝콘 싸드릴게요. 아니 신용불량자 되면 어떡해요. 예. 독가스님, 신불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구였더라? 그 어떤 아줌마가 내 방송에서 막 콘솔 적 있어요. 그 핸드폰 그 미... 핸드폰 결제로다가 예. 정확하게 몰랐어요. 핸드폰 결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방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방에서도 좀 쐈는데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카드라든가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땡겨서 쓰는 거. 부캐다님 어서 오시고요. 그걸로다가 쏘고 다니다가 그 신용불량인가 그 뭐더라 미납요금 그 뭐지 끊겼다고 하더라 핸드폰이. 근데 그분이 여러분도 그 사람이 닉네임이 뭐였더라? 처음에는 26살이라고 하다가 30몇 살이라고 했어요. 와, 안 되겠다, 그 아줌마. 내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팝콘송 틀어놓고 춤췄거든요? 그 뭐더라, 400개인가? 300개를 샀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그게 10분도 안된것 같은데, 그다쏜 지가. 잘못 먹네, 저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자, 블루진님 어디 주에 많습니다. 공격해 주고요. 그건 잘 먹는 게 아니라. 나 빨리 먹는 게 이상해요. 가끔씩 제가 먹고 하다가 막 이렇게 먹어요. 못 먹는다고 하면. 아, 여사친님 어서 오시고요. 고기 먹방, 이번 주에 두번한것 같아요. 고기가 들어와가지고요.
꼬아 오식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고기 먹방을 일주일에 두 번 할 줄은 몰랐어요. 아. 최고 잘했던 게 이제 치킨 먹방을 일주일에 두 번 했나? 그게 가장 클라스고, 그 이후에 최고의 클라스를 만들었네요. 이쪽이 삼겹살이고 이쪽이 왕목살이에요. 근데 왕목살하고 똑같나요? 아, 고추장 마요빵 상점 맞나? 아, 그게 있대?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볼게요. VOL님 어떠시죠? 빵 상점이 뭐예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있다고 하시니까. 예. 네? 아, 고추장 마요 섞어서. 근데 저는 이 소스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잘 안 찍어 먹어요, 소스를. 왜냐하면 찍어 먹으면 그게 그 맛 같아가지고 그 고기의 온유한 맛을 먹기 위해서 잘 안 찍어 먹는데. 아, 소금 찍어 먹는 게, 아, 그냥 구워서, 예. 맞나, 밀수요. 아, 그치기 귀찮아서, 예. 괜찮아요. 은근슬쩍 11명. 아우, 추천 감사드리고, 어, 동가님, 안 하고 있었어요. 고기만 드시니 별로, 고기만 먹게 해주소. 야,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또 뭔 얘기가 나와가지고 못했는데요. 동가. 던가라고, 미안합니다. 던가, 번가. 제가 발음이 이상했어요. 미안해요. 똥가가 아니에요. 똥가가 아니에요. 똥가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아, 뭐냐면 밥을 안 쳐놔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제가 밥을 못 앉혔어요. 미안해요. 아니, 무슨 놈의 쓰레기가 집을 치우고 치워도 으스러지질 않아요. 내가 고물상에서 한 10만원 이상을 번 것 같아. 아니, 무지하게 씨발 나와요. 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쓰레기인지. 아니, 박스가 많은 건 알고 있었어요. 짐을 이제, 잠 같은 거 보고 오면 박스에다 담아서, 예, 공상. 예. 박스에 담아서 오거든요. 근데, 뭐, 책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이거 뭐, 전달진 뭐가 다 나와. 예, 새 파이프도 나오고, 예. 네네, 독한님, 안녕히 가세요. 아, 예, 얼마 안 주지 않아요? 아, 그거, 아, 많이 쳐준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무게로 해줘요, 무게로. 무게로, 예. 아, 근데 너무 아깝긴 하네. 돈이 아깝긴 해요. 중고매장에 파시지 그랬어요, 중고매장. 중고매장이 더 쳐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사간다는 가정하에. 예. 그 중고 매물 판매인가? 예. 아, 그죠. 그럼요. 예. 100만원은 주고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나영님 어서 주게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예. 내 아는 사람 중에 이나영이라고 있거든요. 그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순간. 근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네. 그분은 뭐 컴퓨터를 잘 안 해가지고. 이거 언제 다 먹을까요? 예? 근데, TK19에? 근데 웅이님이 나갔잖아, 웅이님이. 나와서 말씀드린, 나는 밝혔을 줄 몰랐어, 진짜. 저분이 생각보다 큰 손이시네. 네? 자, 태풍 솔저님 어서오시기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구워 드실게요. 예, 파콘드비를 끼치면 더운데 좋아요.
박건TV를 뛰셔서 방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송이 인지를 신청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어? 어. 근데 나는 아 소주하고 있어.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어서 우리 근데 여섯시님이 대신 먹어주세요. 자 일칠칠님 어서주고 반갑습니다. 예. 아 이거야. 제가 술 담배 안 해. 술은 맥주나 와인 같은 거 막걸리 이런 거는 제가 먹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먹기가 싫어져가지고 안 먹기 시작했어요. 네. 아.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아 습관적으로 아 근데 가끔씩 진짜 막 그 맥주나 소주는 원래 잘 안 마셨고 맥주가 딱 땡길 때가 있어 가끔씩. 아 오늘 맥주 딱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아 맥주 딱 한 잔 마시면은 크,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럴 때가 있어 가끔씩. 왜? 어. 그런 아쉬움을 커피나 아니면은 어 사이다 콜라 이런 걸로 뭐 채우고 있죠. 어? 아, 뭐라고 해야 돼?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술이 맛있진 않아요. 제가 맛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닌데 그냥 들어가면 왠지 뭐라고 해야 되나? 왠지 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뭔가가 예. 어 먹는 게 아니죠. 아 그럼요. 어. 어. 뭔가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아요. 자, AS님 어서오시고요. 찍찍이라고요. 이게 대학 가요제인가? 거기서 수상한 거잖아요. 아, 안 할 때가, 예. 담배는 근데 진짜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담배는, 그 빨리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이제 피해를 주니까 사람들한테. 물론 근데 6시님이 안 핀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안 피진 않으니까 아,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간에 말입니다. 어. 아유 그 소리야. 19살 마술님 어서주세요. 담배는 나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아 노답임 아유 왜요? 제가 말은 해요. 친구들 보고 담배 피지 말아라 얘기는 하는데 강요를 안 하는 게 이게 얘네들이 안 펴도 어차피 간접흡연은 하니까 이게 그 좀 그래요. 강압적으로 야 너 담배 피지 마 이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간접흡연을 하니까 담배를 안 피더라도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안 피고 있지만 간접흡연 많이 하니까. 자, 꽃피는 4월님 어서시고요. 예. 어. 또 담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CF 있잖아. 나 공익 광고인가? 그거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막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물을 팍 뿌리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물을 팍 뿌리고, 아, 그러니까 차로다가 이제 여자친구 태워서 가는데, 비가 오는데 막 창문 열어가지고 비가 탁 들어와가지고 막 그거 공익 광고 있었는데 기억하시려나? 98님 어서시고 반갑습니다. 네 공익 광고야. 그건 미친 짓 아니에요? 어 그거는 아무리 내가 군대를 아니 군대를 안 해 담배를 싫어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7번님 어서시고요. 너무 땄었어요. 예. 인간적으로 담배, 아, 담배값이요. 아, 비조에도, 아, 예.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저희 나라도 약간 그런 거, 그 담배 했다가 담배 펴서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진 붙이는 게 차라리 훨 낫지. 요거를 막, 담배 피는데 아 죽고 사마선이 추정한다 이거 물을 뿌리면서 막 사랑한다면 말려야 합니다
예, 이런 거는 조금, 예. 아, 12월 달부터, 아이고, 예, 그게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말로다가 100번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예. 나 혐오 사진 나와요. 아이고, 그냥 다행이네요, 예. 근데 그것도 보다 보면 익숙한 사람도 있고, 보다 보면은 이제 끊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 예. 그 본인 마음이죠, 그거는. 자, 기도하는 땡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근데, 탑지크리님 어서 오시고요. 담뱃값이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세그룹 가져가서, 예, 사채화 같아서. 예? 누가 하면 담뱃값이 다시 내려간다고 하던데? 아, 안 좋아함.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정말 재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대한민국 사람들 담배 끊기 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렸다고 하면서 담배를 진짜 끊을 것 같으면은 다시 가격을 내리려고 한다. 100%예요, 이거. 이건 100%예요. 예? 아, 수조원이. 아. 아, 의심스러워. 예. 의심스러워요. 예. 두 겹씩 먹고 있어요. 너무 느리게 먹는 것 같아가지고, 고기를요. 삼겹살을 긍정 살 말을 어야 해. 들어야 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조금 오래 먹더라도 차라리 그런 것도 좋아요. 굳이 저희가 먹방을 빨리 끝내고 뭐 토크쇼를 굳이 하는 것보다 먹방으로 해서 끝내는 것도 좋긴 좋아요. 방송에. 금겹살 만들어야 해. 금겹살, 아, 베비 하나님 어서오시고요. 베비님 방에서 내가 뱉던 거 같은데. 어서오세요. 자, 서초동 떼뜨리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아우, 추천 감사드리고요. 아, 하나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왜요? 서초동님 왜요? 왜요? 아이디가 뱉던 분 같은데. 아이디가 어디서 뱄어? 다래양이에요? 아닌데, 아, 아닌데, 어? 돼지가 돼지를 처먹노, 아, 딴 사람이구나, 미안해요. 베비 하나 도망갔어, 아, 베비 하나 도망갔어. 이 베비 하나님인가, 베비 하나님인가, 그 베비 부인인가 두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아, 개 잡는 목사예요? 진짜요? 개 잡는 목사는 나 아시는 분 같은데. 내 아시는 분이 저렇게 얘기해? 에? 근데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요. 아, 나왜 화면이 자꾸 나가? 그거 뭐였더라? 그 베비 부인인가 베비 하나라고 하신 분이 제 방송에 왔다가, 예. 제 방송에 왔다가, 디스님 재미없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재미가 없었고. 그때 방송이, 배비님이 들어올 땐 조금 재밌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땐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 나가버렸는데, 나중에 배비님 방송에서 봤는데, 그걸 기억 못하고, 아우,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디스님? 아우, 봐보고 싶어요! 막 이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 분명히 저번에 들어와서 나를 디스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봤는데,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랬어가지고요. 아, 삼겹살 많아 보이면, 나 이쪽을 많이 먹었어요. 이쪽이 더 맛있어서, 예. 아, 근데 공깃밥에 고추장 찌찌찌 이랬어요. 아, 밥을 안 쳐놨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요즘에 지쳐요. 나 이사 갈 수 있을까요? 이사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아. 25일까지 짐,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삿짐 센터 옮기려 하면은 알아서 다 해주는 건 70만원이고요. 박스를 갖다 주면 우리가 거기다 넣는데 50만원인데 그걸 떠나서 쓰레기 버리는 데만 지금 아직도 쓰레기 버리는 게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십자지스가 내가 뭔 얘기야 저거. 전 뭔 얘기야 저거. 예. 이게 쓰레기 다 안 치우면은 돈을 뺏어 준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쓰레기를 다 버려야 돼. 집안에 있는 쓰레기. 그래서 제 방은 이미 뭐 치우기 쉬워요. 그냥 박스에 탁탁 넣고 하면 되는데 저쪽 방부터 계속 쓰레기 다 치우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미안합니다. 아, 뭐는 6시 그래. 자, 6시 님이 아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저희는 시청자 사랑하기 때문에 애청자 팬클럽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삼겹살이다 이쪽 삼겹살 이쪽 왕목살 어. 야, 저 아이디를 내가 진짜 블랙했던 사람 진짜 아이디를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무료 봉사 가죠 우리. 아 감사합니다. 삼겹살 한 입만 줘. 삼겹살 한 입. 아 삼겹살 한 입. 삼겹살 한 입. 씹어서 드립시다. 씹어서요. 안 쳐지네. 이러고요. 아 맞다 씹어서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막 시청자들 그러잖아요. 씹어서 드세요. 좀 씹으세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응이응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 모르님은 뭐 먹고 왔어요? 지금 이제 밥 먹고 올 시간인데. 뭐 먹고 왔어요? 아 이건 되네 이러신 거. 아이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요. 예, 밥 먹어야지 키 많이 커요. 멍청님 어쩔 수 없게 반갑습니다. 예. 내가 정말 한 있는 게 뭐냐. 아 배고파요. 예. 멍청님 아닌가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아니면 먹을 걸 뭐 좋아하세요? 이거예요. 아 예, 뭐 좋아하세요 사람은? 그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야 고기 먹고 싶다 미안해요. 아 고기 좋아한다고 이쪽으로 와요. 어? 마시고 입가심함. 아 예예 아 부럽네요. 서초동네 거기 어디에요? 여기가 충청도에요. 예. 고 낙지 비빔밥으로 마무리 했죠. 예. 아 너무 부러워요. 예. 예. 뭐다 어디 사시는데요? 꽃피는님 어디 사시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존나 웃긴 게 물어보지 않을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뭔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 보고 뭐 먹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지가 알아서 얘기를 해. 아니 내가 꽃피는님 어디 사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기가 얘기를 하냐고 그거를. 이쪽 삼겹살이고 이쪽은 왕목살이에요. 퍽퍽해 보여요. 이쪽은 좀 퍽퍽해요.
총장님, 삼겹살 풍년. 요거 다 먹고 요거 또 먹을 거예요. 요쪽이 더 맛있어요. 아, 고추장은 채팅에 비치셔도 멍글신지는 안 보일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요거에 비친다고 해서 정말 요만하게 나오는데 그걸 읽을 수는 없어요. 보이면 더 좋지? 유튜브에 올리기도 좋고. 저 원래 대륙TV 할 때는 채팅창하고 같이 올렸었어요. 물론 그냥 올릴 때는 있죠. 다이툭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아, 초장도, 초장? 여섯시님. 아니, 제가 그렇게 먹어본 적은 있어요. 예, 아니, 맛있는 걸 알긴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예. 아, 식초라고 했나? 혹시 식초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뭐였지? 아, 초장이 그거 아니야? 초장이, 아, 초고추장 말씀하신 거예요? 초고추장? 넣어서 먹는다고 하시고, 레오님 어서오시래요? 아, 초고추장, 그것도 맛있긴 맛있어요. 좀 넣어서 섞은 후 찍어 먹는데, 아이, 그렇군요. 아, 초고추장, 그래. 아, 우리네 VIP! 아, VIP!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잘 찍으래요. 아. 헤, 떡갈게! 예, 좋아요. 먹기에도 바쁘요. 다 먹기에도 바쁘. 어머니, 내가 먹으면 웃음소리가 특이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많이 봐줬다. 저를 욕하는 거는 봐드리는데 제 시청자를 건드는 거는 봐드리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래요. 물론 저를 건들 때도 강퇴할 때가 있고요. 예, 오 이거에 어허이 아이 그러네. 하나에도 아이 감사드리고요. 아이 뭐 요 정도 가지고 고마워요. 예. 어차피 다시 풀어질 거야. 예? 자, 오늘은 놔둬보죠. 뭐, 오늘은 뭐 급하지 않으니까. 예, 오늘은 뭐, 예. 생각났다. 뭐가요? 이벤트, 예. 여기 재밌다. 아이, 감사드리고, 예. 자, 타락한 베비님 어서오세요. 베비님이에요? 사황 샹크스가 했던 메시지. 아, 그래요? 매일마다 먹방 바뀌나요? 먹방 재료는 거의 바뀌죠? 예, 아우, 추천 감사드리고요. 베비님이에요? 도망가셨어요? 상크스가 저랑 비슷한 얘기했어요? 산적이 루피 때릴 때 상크스가 했다. 아, 나를 때리는 건 상관없지만, 내 친구를 때리는 건 가만둘 수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자, 같은 것만 먹으면 뭔가, 아이, 그렇군요. 상크스가 그 빨간 머리 아니에요? 예, 그 한쪽 팔, 여기까지. 예, 예, 맞아요, 이러고, 예. 같은 것만 먹으면 뭔가, 그쵸. 같은 것만 먹으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비벼서 먹방 보면서 보는 중, 아, 그렇군요. 아, 나 비빔밥 좋아하는데, 아이, 잘 오셨어요. 잘 보고 계시고요. 아,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목살! 어? 우미님 도망가셨어. 외식한지 좀, 아, 그렇군요. 외식 마실게요. 외식하니까 또 어제 일이 생각나네. 어제 참 너무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닭갈비 먹으러 갔다가, 네. 저한테도 톡이 왔어요. 예. 닭갈비, 그리고 지니어스님, 아, 형님 어서 오시고요.
아, 반갑습니다, 형님. 아우, 지니어스 형님, 네. 아이, 그럼요, 예, 형님, 저번에 낮방송 할 때 한번 갔었, 아유, 그, 뭐, 예. 낮방송 할 때 한번 갔었습니다, 형님. 네. 아니, 아니, 먹방은 계속 바뀌어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막,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예, 미안해. 네, 이거, 아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스님은, 그, 리아님 방에서 뵀는데, 아,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예. 자, 자취증이, 자취 중이세요? 아니요, 자취를 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이제 이사할 거예요. 예. 25일까지 짐을 다 옮겨야 될 텐데, 가능할지. 아, 근데 7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요, 예. 아, 싼 거, 진짜 70만원 싼 거예요, 진짜? 아, 이사 그거 해준다, 진짜요? 아니, 근데, 70만원이면은, 내 먹방비도 그렇고, 방송, 비용에도 많이 도움되고, 상원님 어서 오시고요. 저번에 왔던 상원님 맞죠? 예. 95라고 적혀 있는 게, 원래는 94년생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 아, 배고파, 이러시고, 아이고, 예. 먹으면 느껴, 아, 괜찮아요. 전 고기 좋아요. 100만원이요? 아. 이렇게 주시네. 아유, 저 다솜님 팬이시군요. 다솜님도 요거 쓰고 있지 않아요? 네. 아우, 추천한다, 지금. 왜? 아, 보통 100만, 아, 진짜 100이에요? 맞아요, 이거야. 아, 근데 너무 저한테는 부담이 커요, 예. 아니, 컴퓨터도 지금 70만원을 못 사는데. 이사하는데 70만원 쓰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50만원은 쓸까 말까 고민 중인 게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저희 아버지 차에다 실어서 가져가려고 해도 이건 몇 탕을 해야 돼? 한 10탕을 해야 돼, 10탕. 근데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저 아버지 친구분이 운전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거를 할지 알지 고민이에요. 예. 직업이요. 직업은 공지사항 잠깐 보고 와주세요. 예. 와. 국정원입니다. 국가빼맨. 이히, 이거야. 여기 재밌네. 아이, 감사합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국정원 요원 맞습니다. 그만해요. 이거야. 설마, 이거야. 내래. 북한 사람들 감시하고 있어요.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사람인 마냥 조선족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이거 일부러 기른 거예요. 제가 그 의심 안 받으려고. 의심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뭐 간첩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 아이, 감사합니다. 낮방송은 요즘에 안 해요. 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9시쯤에 합니다, 매일. 예, 거의. 아, 국가보안사항입니다. 아이,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전 중서리 중독. 아이, 고마워요. 웃음소리 진짜. 원래는 이렇게 웃었는데. 이렇게 했다가 업그레이드 된 게. 아, 이렇게. 알고에서 5컨 50컨 미션 진행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섯시님의 저를 위해서 매니저 멘트를. 아, 감사드립니다. 에? 아까 근데 싸주신 거 후원이겠죠? 제가 뭘 해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죠?
아유, 괜히 죄송스럽네. 아까 다시 오시긴 했었는데, 웅이님이. 아, 근데 진짜 싸긴 해요. 아, 진짜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여기 추워, 예. 그 도시가스 있는 데로 가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사를 도시가스인 데 가고, 옥상도 내려 거기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간첩들이 모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예, 님은요, 어서 주고요.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를 가는 길이에요, 예. 예. 어서 오시라고, 예. 날래 오라, 올리븐, 예. 어제 방송 안 하시, 어제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방송돼서 서버가 오류가 나가지고, 팝콘 TV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됐어요, 나중에. 그래, 켰었어요. 자. 아유, 리분이, 날래 오라오. 예, 제가 증인이에요, 미국에. 그라시라요. 아이, 좋아. 예. 자, 조피련님 어서 지금 왔습니다. 아, 이거 다 먹고 요거 먹을래. 요거가 더 맛있었어. 아우, 추천하면 해도 왜? 아, 모니터 왔는데 화면이 너무 큼. 아, 진짜 24인치 너무 커요? 아하, 예. 이쪽에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쪽에 비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아, 크시다고. 컴퓨터 모니터인가요? 아니면 TV인가요? 겸용, 요즘엔 뭐, TV랑 겸용이지만, 예. 어. 밥 다 먹었어요. 네. TV 옆에, 아, TV 옆에 있는 거라. 아, 그렇군요. 뺏김,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멍청님, 죄송해요. 아니, 저보다 훨씬 빨리, 돼요. 예. 제가, 타비제이방 갔다가, 내 욕먹었잖아요. 조선컴 쓰냐고. 아니, 딜레이가 있어서 이거를 조금 느리게 쳤는데, 컴퓨터 조선컴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전보고 변태라고 하는데 남조선 새끼, 아, 그래요? 자, 라인장님 어두워 반갑습니다. 예, 라인님이 그 역행이시겠죠, 아마?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요? 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남조선 이르시고, 북조선 이르고요. 남조선 사람이 그 리브님, 아, 동물아요. 이러시고요. 아, BJ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친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리브님은 아마. 어, 이마트 사이다 먹나요? 요즘도. 아, 조필형님이 제 방송 좀 보시던 분이군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예전부터 계속 먹고 있어요. 예. 어. 북조선님도 같이 있다. 북조선님은 쉬시고 친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조선님. 그럼 남조선님은 방송하고 있는데, 예, 저보다 형님이시고, 예, 그분도 근데 반말을 안 해요. 어, 나보다 형인 거를 아셔요. 한참 형일 거예요, 아마. 예, 나이가. 자, 토토 총판 하시던 분. 아, 그래요? 토토 총판 하신 분이에요? 토토가 그 불법 아니에요? 아, 불법이 아니라 그거 도박 아니에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계시네. 아, 그거를 제가 예전에 대륙TV부터 썼었어요. 최강 털보를. 예. 아, 도박입니다. 아, 그거를 남조선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요? 뭐 상관은 없죠. 저한테 피해 주신 건 어떨까. 근데 좀 무섭네. 이거 드시면 매콤한데. 아우, 다 보여 찍어볼게요. 미안해요. 예. 어. 미안해요. 자, 멋있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이소. 예. 어. 오늘 인터넷에, 예, 베테랑 떴는데, 베테랑이 누구요?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섞은 건데 잘 안 찍어 먹어요, 제가. 아, 영화. 아,
야, 영화에 약해서 미안해. 덕모 예의를 갖지 싫어! 자, 아, 인사이드 아웃 다운 받아서 보는데 웃겨요. 아, 그렇군요. 야, 에너자이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네. 그거 얼굴 계속 변한, 아! 아, 나 그거 영화 그 소개해준 거에서 봤어요. 그 국내 거죠, 국내. 그거 뭐 애기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뭐 돼지가 됐다가 그런 것 같은데. 아, 예. 아, 투네요? 그거 제가 그 영화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어쩌다 보니까 틀었어요. 공중파에서 하니까. 나오더라고, 그게. 예, 영화 소개가. 예, 소재가 좋더라고요. 물론 뭐 비슷한 게 뭐 나온 게 있긴 하지만 저희는 뭐 잘 모르니까. 네, 수봉님 어서 지금 반갑습니다. 까치리 화남한테 더 하니까 폭발. 아, 그래요? 제가 그 결말은 못 봤어요. 아, 바보 흉내. 근데 애기 됐을 때 뭐예요? 애기 됐을 때 뭐예요? 가장 귀여울 때가 언제야? 이러다 갑자기 뭐 애기 됐던데. 아이 뒤을 때 요구르트 병에 예예 막걸리 넣어서. 아, 같이 식당에서 먹는다고?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 니코니코티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야, 막걸리 이러시고요. 몰래 먹인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이렇게 따라줄 순 없고 해가지고, 야간 통해. 혹시 자주 보는 영화가 있나요? 자주 보는 영화요? 봤던 걸 또 보는 영화? 그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이제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완성도는 약했는데, 극락도 살인 사건을 나름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망한 영화 중 하나인데, 나름 재밌게 봤어요. 예. 남친에게 반말하지 마라, 줄래? 아, 웃기다, 그거. 꽃다쥐언님, 어지쥐쥐언님, 반가워요. 예. 아, 추정하다니, 그래. 저번에 왔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꽃피는, 4월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예. 아, 내일 한글의 날이에요?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제가. 노일도 가끔 헷갈려요. 아, 생신이 뭐 빨간날이, 아, 진짜요? 부러워, 아이, 좋겠네요. 나는 그래도 고문상 가야 돼요. 예. 내일이 빨간 날임, 이러고요. 대박이네, 이러고요. 학교 안 가, 기분 좋아. 어? 멍청님, 고딩이에요? 예. 홍수아, 아, 그러셨구나. 아, 나 한 25살이신 줄 알았는데, 아, 미안합니다. 역시 글로만 판단하면 안 돼. 아, 건축가. 아, 나 건설 중기 나왔어요. 예. 자. 자, 이지스님 어디 저요? 아, 고무상. 이 쓰레기가 많아요, 집에. 쓰레기 치우느라 이제 고무상 가는데, 이제 고무상에 팔 거면 이제 거의 다 갖다 줬고, 이제 집에 있는 쓰레기를 이제 내놓는 일이 더 급한데. 아, 서울 디자인고에서 재학하셨다고. 아, 그리고 한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 그럼 어디, 잠깐, 두부, 갔다 오셨어요? 아, 지금 2학년네. 아, 경북고 아십니까? 경북 전문 대학 갈 뻔했어요. 아, 나 왜 개소리를 하지? 미안합니다, 예. 아, 면접 고민이라고. 어디 취업하시려고요, 예. 아, 경북고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경북 전문 대학을 갈 뻔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미안해요.
인력 개발원 들어가는 게 좋잖아.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아, 건축 인테리어 쪽에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자격증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 더 따야 되나요? 많이 딸수록 좋겠죠, 아마? 예. 왜냐하면은, 똑같은 조건이라도 하나라도 뭐가 더 있으면 아마 더잘볼 거예요, 아마. 예. 난이 사람이랑 이 사람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굴 뽑을까 고민을 하는데, 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아마 더잘 뽑아주지 않을까요? 예. 아, 도장기능 자격, 아, 도장기능사. 도장기능사가 그, 이제 그, 뭐야. 그거 이제, 그거 뭐, 그거 뭐였더라, 그거? 그, 칼라 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예. 그거 제 친구 중에도 그 자동차 도장인가? 그거 딴 게인데 같은 건가요? 같은 자격증인가요? 아, 도장 만드는. 아, 그런 실수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예. 아, 기술자시네, 예. 그거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늦게까지 아마 하실 거예요. 그쵸, 맞죠, 예. 고등학교 때 그거 배우려면은 그뭐밤 늦게까지 배우던데. 아닐 수도 있고요. 아, 저는, 아, 외벽 칼라치라는 자격증.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옛날에는 폴더폰이었잖아요. 그 껍데기를 가져와가지고, 칠해달라고 해가지고, 걔가 칠해줬었어요. 금색으로다가. 걸리면 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렇게 금색폰이 많았어요. 금색. 자꾸 케이스를 가져와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걔 보고. 아, 화학과 생각나는, 아, 화공과인가? 아. 이게 이거예요. 아, 잘 찍, 아, 한 시간 남았, 아, 감사합니다. 저야 영광이죠. 이거예요. 이쪽 다 먹었는데 이쪽 많이 남아있어요. 다 찢었는데, 예, 목살은 다 먹었는데, 삼겹살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 이번에는 고추장으로 찍어 드셔, 아, 고추장이, 없어요. 미안한데. 아, 솥빛이라고, 아. 고2시래요, 고2. 고2시래요, 예. 자. 예, 다녀오세요. 잠실 타임! 이러고 가셔야죠. 화장실 가실 때 저희 방에서는 잠실 타임! 이러고 가셔야 돼. 예. 그냥 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그러면, 아, 공기가 줄어든다, 네,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설레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을 좀 모셔보고, 게스트 방송도 할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시도를 할것 같은데, 쉽진 않겠죠? 예. 안 하던 거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예. 먹방은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조금 신청곡도 바꾸고 제가. 아, 이것도 이제 후파 얘기를 하니까 또 나오게 되는데, 이 방송이 있을 때 최초의 후파는, 팝콘TV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아, 골탕! 아, 골탕가의 매치가, 될 뻔했었는데, 예. 이 취소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면 제가 혈압이 높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 제가 방송하다가. 예.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지 말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쉬워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세봉 먹자고 했어요, 세 봉. 세봉 먹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다섯 봉을 먹자는 거예요, 자꾸 다섯 봉. 아,
아, 그럼 네 봉을 먹자는데, 아, 안 된다고 다섯 봉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뭐 불닭을 먹자고 했는데, 불닭이 그때 당시 좀 비쌌어요. 예. 물론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걸 비빔면으로 먹자고 하니까, 아무튼 계속 그 반대를 해가지고, 예. 아, 예전 집이 그립다. 아우, 그러군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조금 물 끓이는 것도 이제 직접 화면에 비춰주면서 뭐 끓여야 된다고 하고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끓여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너무 그 불편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예, 그리고 파를 잘 안 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 예. 이러고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제 지금 상황이 가스레인지 갖다 놓고 뭐 물도 비빔면이 차가운 맛에 먹는 건데 물도 물을 퍼가지고 여기서 씻으라는 거예요 비빔면을.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맞대가리 없는 걸. 로민주님 어서오시길 반갑습니다. 방송하는 애 같은데. 평가 있는데 랩을 해야 된대요. 랩 노래 좀. 네, 요즘엔 랩을 평가받아요. 아, 세상 많이 좋아졌구만. 예. 예. 아니, 요즘에는 랩을 평가도 받아요? 아, 대단해. 아, 신입선생님. 아. 저 때는 이제 음악수행 평가 때 랩을 하면은 무조건 C나 D예요. 고등학교 때. 예. 자, 얘기 들었을 때 황당했어요. 아, 그리고 예. 중부로님 어서오시기 반갑습니다. 아. 랩이요? 랩을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보기 좀은 전스님 어서오시고요. 예. 랩을 좀 좋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잘하시나요? 명경형. 아, 그럼 나중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세요. 여기 보이스톡 되거든요. 저는 이제 물론, 마이크를 지금 싸놔가지고 못하는데, 맥행님이 이렇게 멘트 하시는 건 될 거예요, 예. 아, 특이한 선생님이시네, 예. 아, 랩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인 걸 좋아합니다. 어우, 씨발!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뒤져야 돼, 씨발! 예! 예, 아,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아,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미안해요. 아, 거북선. 아, 요새 랩 중에 핫한 게, 예. 겁, 아닙니까? 예. 아, 거북이. 아, 겁이요? 겁이라고 있어요? 혹시, 우리 멍청님 혹시 보이스톡 가능하세요? 아, 물론 오늘은 못하고요. 오늘은 못하고. 예. 한번 여쭤보신 거예요. 아, 이민호의 겁.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오키도키 좋아. 오키도키요, 유나쌤. 아, 왜? 오키도키요. 아이고, 좋던데. 헤헤, 이거예요. 제가 믹스한 노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거 먹방 끝나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시죠? 지금 시청하신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거기라는 믹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예, 믹스 음악이 있는데. 아, 꽃피는 사실님 아시나요? 아, 랩은 김건모의 스피드 추천합니다, 이거예요. 끼끼끼, 이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아, 못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거기거기요. 예. 모르는 사람님하고 리브님은 최소 아셔야지. 예. 여섯시님 아시나요 혹시? 그 여섯시 형님 고기 아세요? 고기 요 예! 하면서 왜? 이제 제 방송에 좀 질리는 면이 많은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 취업이도 잘 안 오고. 네, 밤님 어서 오시고요. 아, 반갑습니다. 요즘에 취업이도 잘 안 오더라고. 취업이 됐나? 이건 보쌈이야? 이거 뭐야, 살코기야? 랩타 또 그거 보니 진짜 사람 제시랑 부르는 날 제시랑 치타? 치타 말씀하신 거 치타? 요즘에 효린인가? 효린이하고 뭐 나오는 거 있잖아. 효린이하고 유빈 나오는 거. 그것도 그거 같은 거 아닌가요? 힙합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원래. 예, 저 같은 경우도, 들었어요. 랩 배틀 하는 거. 그거를 봤는데, 잘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일단, 주위에서 좀 봐라, 그랬는데 못 보고 있어요. 예. 아, 그거 중독성 있다고, 예. 아우, 티오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는 그것도 좋았어요. 예, 제시가, 그거 뭐였더라? 이거 조금 뚱딴지 없는 소리인데, 너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 박진영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시가 피처링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미안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분. 그 댄스 출신 분. 그 분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박진영 씨 뮤직비디오에 나오신 거지? 그 분이 매력이 있어요. 거기는 도겹. 아, 그 어뷰스타일 원해서 제시가 삶이한테 내 언니 아니냐 할 때 그게 아 핫했던 것 같다고 제시가 타이미한테. 아 그러고 보니까 타이미가 나이가 더 많아. 아우 저 사장님 어서 오시고요. 어제 쭈 누나 왔다가 찌러. 추천 감사합니다. 아 타이미 누나 보신 적 있다고. 타이미가 예전에 그 이비아잖아요. 이비아. 예. 나 그때 알았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제 친구들도 막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했던 게 그 가사가 좀 이상했는데. 근데 그건 좋아했어요. 엉덩이 흔들어. 성경님 어서 오시죠. 흔들어봐. 쉐이크. 엉덩이 흔들어. 맞네요. 쉐이크. 예. 그거는 좋아했었어요. 제가. 그게 유일하게 방송에 나온 랩이 아닌가. 예. 아우 추천 감사합니다. 아 투자님 본 게 아니고 아 추천하러. 아 그렇군요. 예 투영 너무 고마워요. 네. 아 맞아. 그게 네이트판에서 진짜 난리가 났었지. 계속 일이야 계속. 아 네이트판이 아니라 네이트 음악에서 싸이월드 음악인가요? 그게 배경음악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계속이래, 그게. 계속.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싸이월드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네. 고기는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소용 도망갔어. 역시 추천하러만 왔어. 야. 타이밍으로 바뀌었잖아요. 가수에서 래퍼로. 아 가수에서 그때도 래퍼 아니었어요? 그때 막 속삭 막
여자 아웃사이더라고. 네. 아. 아, 지금도 타이밍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가서 뽀뽀 좀 해달라고 해요. 예. 어, 빤스 실화님 어서, 아, 죄송합니다. 백현님, 아, 죄송해요. 제가 이 팬들한테 그 농담으로 뽀뽀 이런 거 해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예,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와. 고기를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두개님 어서 오시고요. 어. 안 돼! 5점 남았어! 왜? 자, 자메스님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죠. 아, 다른 분이 나가셨군요. 어서 오시고요. 몇 근이냐고요? 그건 잘 몰라요. 한, 이게 한 근이라고 해야 되나? 한 팩, 한 팩씩 구운 거예요, 이게. 어. 아, 얼마나 드자야. 그, 삼겹살 한 팩하고, 그, 왕목살인가요? 예, 그거, 이게 한 팩하고 해가지고 두 팩 먹었어요. 크, 사이다. 오, 삼겹살 많이 드시셨네요. 아, 예, 어디 갔다 왔어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자, 사이다 김이 좀 빠지, 어디 가셨지? 어떻게 하셨지? 아, 잠깐 톡이 와서. 아, 그렇군요. 예. 어서 오시고요. 아, 이제 노트북에 까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님? 아니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홈버튼을? 예. 아, 기포가, 예. 들키고,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말이에요. 잠깐만. 아까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아까? 어, 꽃피는, 어, 시월님이에요? 누구야? 어, 나와. 누가 이마트 콜라라고 했어. 예. 야, 아, 예, 텐트 맞습니다, 예. 나 누가 뺑키 쳤어? 어, 누가 뺑키 쳤어, 이거? 어? 누구야? 빨리 나와! 어, 깜빡 속았네. 이마트 사이다 마시고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어, 아까 전에 누가 요즘도 이마트 사이다 마시는 사람이 있네, 이래가지고, 아, 이마트 사이다겠구나 하고 봤는데, 이마트 사이다가 아니야! 예. 아우, 예. 자, 아직 시간 많죠? 예? 방종 시간이요? 자판기님 어서 오시길 반갑습니다. 예. 방종 시간, 예, 예. 아, 남아있어요, 예. 왜 어디 갔다 오시길래? 또 혹시 장실에서 또 소식이 왔어요, 소식? 매일 우유, 예. 우리 그, 아, 예. 어, 매일 우유 광고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우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야. 예. 어, 앙, 멜루유, 앙, 이리시구요. 아, 맞다. 모르는 사람, 리브니가 저번에 기모띠라고 하는데, 기모띠가 무슨 뜻이에요? 일본 말 그 뭐였더라? 그게 뭐예요? 아이고, 쉐이크 때 타먹으면 맛있는데, 아, 기분 좋다가, 아, 망고 쉐이크 먹으면 맛있는데, 아, 그렇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예. 반달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달님. 예. 오, 맛 좋은데요? 우유가 좋아. 예. 자. 어. 우유에는 설탕이 왜 있어요? 아, 불편한 게 많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간첩을 잡으려면은. 예. 아우, 소영님, 다시 오셨군요. 어쩌세요? 아, 삼겹살이. 아, 잠깐만요. 어, 멍청님, 또 뺑기 쳤어. 아, 예. 혼자 먹기 있기 없기, 아이, 죄송해요, 예. 아, 참여자가 유지되고 있네요. 아이, 다행입니다, 예. 잠깐만요, 멍청님. 아이, 5점이라면 지금 6점인데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아니 지금 6점인데 5점은 뭔 얘기예요? 예. 지금 6점이잖아요. 아까 왜 5점이라고 했어요? 예. 아, 뒤에서 에, 숨겨둔 오. 숨겨둔 건 아니고요. 아, 미안해요. 예. 예리하시다. 이게 좀 작아가지고 이제 쌓아놨었어요, 그릇에. 제국님 어서 오시고요. 예, 우유예요. 예. 응애 밥 주세요. 아우, 추천 감사드려요. 글쎄요, 등급이 낮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물 해주신 거니까, 뭐, 정말, 뭐, C급, D급 주기에는, 예. 자, 히히, 이러고, 예. 다 먹어 가고 있어. 뭔가 기분이 좋네. 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감사드리고요. 자, POWER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먹방이 끝나고, 고기고기요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먹방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알맞게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형이 말한 노래 틀어줘. 고기고기 말씀하신 거죠? ADDS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거기거기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예, 옥디도끼오 그 뭐라고 했지 그거? 편곡, 예. 옥디도끼 편곡, 예. 그 옛날에 어떤 사이코가 나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어. 이거를, 고소하겠다고, 나를. 내가 블락비 노래도 이제 편곡을 한게 있는데, 그거 이제 허락 안 받고 했다고. 그 블락비 회사에 나를 신고 넣고 고소를 하겠대. 아니, 뭐 말 같지도 않은 경우. 아니, 그거 나 혼자 하나? 그거를? 지금 닭가방 가 있어야지, 그러면. 수익적으로 그거를 가져가고 표절을 할 경우에만 이제 거소가 가능해요. 예. 물론 뭐 이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귀찮은 작업이죠. 예. 아, 감사드리고 짭짭 소리 좋다고. 아, 감사드려요. 아, 다 먹을까요? 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고기고기까지 듣고 엔딩까지 다 보고 갈 거예요? 고기고기요 듣고 갈 거예요? 네, 아이 감사드리고요. 야. 마지막은 찍어 먹어보죠.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예. 아. 저희 방이 가끔 그래요. 예.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끼어들어야 되는데 안 끼어들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찾으면은 또 오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청하다가 잠들고. 예, 예. 아, 미안합니다. 예. 저희 방이 좀 그래요. 미안해요. 예.